여러분, 지금이 그 레닌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토요일 저녁 6시 2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닌이 이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뒤엎고 소련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그 소련이라는 공산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황제가 통치하던 나라였다. 그래서 그 황제가 통치하던 러시아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된 바람에 중단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세기부터 17세기까지 러시아 땅은 귀족 영주들인 보야르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반 3세 시절에 영국 왕국의 영토를 3배로 늘리면서 세력을 대대적으로 넓혔고, 1613년에는 후일 러시아 제국의 황가가 되는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섰다.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표트르 대제는 내정을 개혁하여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서구화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몇 배로 증강했다. 표트르 대제. 이제 러시아 황제였습니다. 러시아 제국 초대 황제 표트르 1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 표트르 대제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러시아 역사로 또 거슬러 올라가니까 상당히 또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 얘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그 러시아의 국력을 몇 배로 그 왕성하게 증강시킨 그런 유능한 황제였다, 이런 얘기죠. 그 뒤에 황제가 된 예카테리나 2세가 영토를 넓히면서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인구 면에서도 190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2분의 1이 러시아 제국의 시민이었다. 알렉산드로 1세 제위기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공하며 서방권에서도 인정받는 열강 세력으로 떠올랐다. 알렉산드로 2세는 4천만 명에 달하는 농노를 해방하였고, 오스만 제국 내의 동방 정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시절 영국과 프랑스의 편을 들어 협상국으로서 참전했다. 그러나 오랜 전쟁과 피폐한 경제로 인해 제국은 갈수록 파탄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버티다 못한 국민들이 2월 혁명을 일으켜 마지막 차례인 니콜라이 2세를 폐위시키고 러시아 공화국을 세우면서 러시아 제국은 멸망하고 만다. 그러나 공화국 내에서도 파벌이 나뉘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결국 10월 혁명이 터져 볼셰비키가 집권하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블라디미르 레닌과 공산주의자들은 제정 복구를 두려워하여 1918년에 예카테린 부르크로 귀향을 갔던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을 총살했고, 1922년에는 소련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전통적으로 뭐 아무 나라가도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왕정.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고.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원래는 그 아주 유능한 왕들이 들어서 가지고 러시아를 정말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끌고 국가의 그런 힘을 길렀었는데, 그 후로 갈수록 이게 어떻게 그 러시아의 국운이 자꾸 이렇게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2월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니콜라이 2세를 왕을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러시아 공화국을 세우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러시아 공화국을 세웠는데 러시아 공화국마저도 또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소련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당시에 황제 집권을 했던 니콜라이 2세를 귀향을 보냈었는데,
귀향을 보냈었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 귀향을 보내가지고는, 이 귀향살이 해가지고는 어느 순간 또이 니콜라 2세가 도로 이 권력을 잡고 도로 이 공산정부를 도로 뒤엎는, 그러니까 혁명을 한 정부는 다시 또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는 그런 걸 걱정했다는 거죠. 이 공산주의 권력자들이. 그런 걸 겁내해가지고, 귀향가 있던 니콜라 2세를 불러가지고 그 가족을 총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그 황제, 니콜라이 황제 온 가족이 이렇게 가족들이 껴안고, 가족들이 껴안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군들이 이 니콜라 2세 가족들한테 총을 난사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황제 가족들이 다 이제 살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블라디미르 레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봅시다. 러시아 제국의 혁명 조직인 볼셰비키 지도자였으며 소련 장관회의 초대 위원장 겸 소련 공산당의 창립자였다. 정통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레닌주의 창시자이자 카를 마르크스 이후 가장 위대한 사상가인 동시에 뛰어난 혁명 지도자로 추앙받는다. 반면 반공주의자를 유시한 좌파 인사들이나 같은 좌파 중에서도 무장 봉기를 반대한 멘쉐비키, 즉 사민주의자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 즉 아나키스트들에게는 소련의 폭압적 체제의 기반을 만든 원흉이자 이오시프 스탈린 못지않은 학살자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도 위인은 위인이다. 스탈린 못지않은 그 폭압정치란 독재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다면에 어찌됐든 간에 그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블라디미르 레닌의 생애를 봅시다. 어린 시절, 블라디미르 레닌의 어린 시절은 어땠느냐? 1870년 볼가강변 심비르스크의 장학사 일리아 니콜라 예비치 율라노프와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율라노바의 부부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그 볼가 강변의 어느 한 가정에 차남으로 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닌의 부계는 조부는 해방된 농노 집안 출신이고 조모는 기독교로 개종한 몽골계 칼미크인이다. 조모에 관해서는 마리에타 샤기냔이라는 작가가 레닌이 초년을 담은 전기 소설에서 밝혔다. 레닌 유족의 감수를 거친 책이며 이 책에서 레닌이 몽골계 혈통을 드러낸 탓으로 책이 금서로 지정되고 작가 샤기냔과 크롭스키스카야는 견책을 받고 편집자는 파면되고 작가는 해당 장르 소설의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18년 후에 복권되었다. 레닌의 모계는 이름난 유대계 러시아인 가문이었고 레닌의 어머니 마리아 울랴노바는 유대교에서 러시아 정교를 개종한 아슈케나짐 아버지와 스웨덴 독일 혼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개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레닌이 대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였다. 이들에게 유대계가 섞였다는 사실은 레닌이 누나 안나가 30대에 스위스 여행을 하던 중 외할아버지 성을 대자 그거 유대인 성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였다. 하지만 레닌은 자신이 유대계라는 사실을 모를 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재능 있는 민족이라고 높이 평가했고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이
이 자신의 유대계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아, 조모.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는 그 몽골계 혈통을 가졌다는 겁니다. 동양. 여러분 동양의 그 몽골 아시잖아요. 그 레닌의 할머니는 그 몽골의 피를 가진 여자였었다.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레닌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레닌의 할머니는 몽골계 혈통을 가진 여자였었고, 레닌의 어머니는 유대계 혈통을 가졌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레닌은 그러니까 가까운 조상으로 보더라도 이 몽골계 피와 유대계 피가 섞인 그런 혼혈 계통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울리아노바는 언어의 재능이 있어 네 개의 국어를 구사했고 직업은 교사였다. 아버지 일리아 울리아노프는 농노 출신이었지만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교육 공무원으로서 공적을 인정받아 세습 귀족의 자격이 있는 4등관까지 오를 정도로 유능했다. 일반 농민이나 노동자와는 괴리된 중산층 계급 출신인 레니는 이런 뒷배경을 딱히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았고 종종 사적인 경험과 연관지어 소부르주아적인 정서에 이해심을 보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예닌의 어머니는 이네 개의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교사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닌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농노 출신이었지만 농민 출신이었지만 어쨌든 그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직계로 진출해서 4등관까지 올랐다. 그래서 레닌의 어머니는 그 교사였었고, 유능한 교사였었고, 또 레닌의 아버지는 고급 공무원이었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레닌은 노동자 농민의 그거를 부르짖는 공산주의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먼 노동자 농민의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부르주아도 아니지만 그런 어찌됐든 부르주아적인 그런 그 형태를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닌과 형제자매들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차르 충성 교육 또한 하였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레닌과 형제자매들은 어학, 역사,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학습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레닌의 아버지가 죽고 레닌의 형인 알렉산드르가 차르 알렉산드르 3세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하자 레닌과 그 형제들 모두 혁명에 가담한다. 이후 레닌의 어머니도 혁명에 투신한 자식들을 돌봐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닌이 바로 윗형인 알렉산드르가 차르 알렉산드르 3세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형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레닌과 그 형제들 모두가 혁명에 가담했다. 세상을 뒤엎는 일에 가담했다고 하죠. 레닌은 이런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레닌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의 계급이 아니고 그래도 부르주아 쪽에 가까운 그런 신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부르주아 쪽에 가까운 신분이었는데도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유창한 프랑스어를 배웠다. 러시아 귀족들이 프랑스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쓴 것은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를 보면 잘 나온다.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 혁명가가 정작 부르주아 출신에 가깝다는 것에 아이러니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세계 어디서든 좌파 운동가들 중엔 프롤레타리아 계층보다 오히려 부르주아 지식인 계층 출신이 많다. 고등교육을 통해 좌파 사상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산주의 정치가, 공산당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뭐 노동자 농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떠버리고 있지만은, 순수한 노동자 농민은 수입이 적고, 그러니까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려니까 자식을 낳아도 교육을 많이 못 시킨다. 그러나 부르주아나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 정도의 계층인 사람들은 자식을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도 권력에 오르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은 권력에 못 오르고, 교육을 받은 부르주아 계층에서 권력에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때다 이런 얘기죠. 레닌이 17살이 되던 해 혁명운동에 투신하고 있던 형 알렉산드르가 차르 암살에 가담하여 체포된 후 사형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는 러시아 사회의 모순을 본격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한다. 1887년 카잔 제국대학에 입학했으나 그 해가 가기도 전에 학생운동으로 퇴학당하고, 이후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효신 게오르기 플레아노프가 번역한 서적을 탐독하며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1893년에는 마르크스주의 조직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가입했고, 그의 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가 본격적으로 혁명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퇴학당했고, 그 뒤로는 이제 마르크스의 논리에 심취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해가지고 1894년에는 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정식으로 당에 가입하는 그런 정치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젊은 혁명가 레닌은 1895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접촉하려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여행했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노동자의 대의라는 신문을 준비하는 도중에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1897년에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 1898년에는 시베리아에서 함께 유배된 나데즈다 크롭스카야와 결혼했으며, 1899년에는 그의 주요 저서인 러시아 자본주의 발달을 집필했다.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심취하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심취하면서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이 접촉을 자꾸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이제 모임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접촉하려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외국을 여행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 경찰에 대해 체포가 됐다 이거죠. 소련에는 그 비밀 경찰인 게 있잖아요. KGB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국정원 같은 조직이죠. 비밀 그 경찰 조직인데, 국가정보원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놈이 이게 좀 불운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놈이 좀 위험한 사상을 지니고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비밀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시베리아로 귀향 간 겁니다. 시베리아에서 귀향 갔는데, 그 귀향 간 곳에서 여자를 만나는 게 그건 누구냐면은 나데즈다 크롭스카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죠. 나데즈야 크롭스카야, 이게 이제 레닌의 마누라가 된 나데즈야 크롭스카야입니다. 이게 이제 레닌과 같이 이제 시베리아로 유폐되었다가 그 유폐된 곳에서 눈이 맞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레닌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재정 러시아와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교육학자, 정치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배우자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적은 러시아 제국. 러시아 제국이란 건 왕이 통치할 때 러시아 공화국, 예, 황제가 통치할 때고, 그 다음에 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공화국이 그렇죠. 그러다가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 이렇게 된 겁니다. 출생은 이제 1869년 2월 26일에 출생했고, 러시아 제국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이 소련 시절에는 이걸 레닌그라드라고 했습니다. 레닌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로 탈바꿈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이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죠. 그래서 1939년 2월 27일 향년 70세에 사망했다. 정치인, 노동운동가, 교육학자. 그다음에 양력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까지 올라갔으니까 꽤 높이 올라갔었네요. 교사로 시작을 했는데 교육부 차관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간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었죠. 정당은 그 사회민주당, 노동당. 이게 지금의 이제 소련 공산당이었죠.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 종교는 없고, 배우자는 블라디미르 레닌이다. 이런 얘기고. 나데지다 크롭스카야는 1869년 2월 26일 러시아 제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몰락 귀족의 딸로 태어났다. 귀족 혈통이 이었으나 빈곤하게 지냈던 어린 시절은 후일 그녀가 사회주의에 호감을 갖게 된 원인이 되었다. 1894년 마르크스주의 서클에서 배우자가 되는 블라디미르 엘리친 레닌을 만났고, 1896년부터 시베리아 유영을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이 레닌을 말이죠. 학창시절부터 레닌을 알고 있었네요. 학창시절부터 알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이 시작된 것은 그 시베리아에 귀향 갔을 때,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랑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유형에서 돌아온 후 크롭스카야는 1903년부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볼셰비키 분파의 주요 활동가로 자리 잡았다. 1905년에는 중앙위원회 서기가 되었으며, 같은 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 프랑스로 망명해 교사로 일하다가 러시아 혁명기에 러시아로 돌아왔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주로 교육 업무에 관여하였다. 당시 소련의 문제점이었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학교를 대량 증설하고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소련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해야 했다. 다만 독선적인 측면도 있어서 주코프스키 동화에 대해 난잡하다면서 혹평을 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주코프스키가 한동안 동화를 쓴 것을 포기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학교도 설립하고 했었다니까. 그 당시 제정 러시아 때 시대에 러시아도 얼마나 그 왕이 통치할 때는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시프 스탈린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미 레닌이 살았을 때부터 앙숙이었다. 스탈린이 당내 논쟁에서 트로츠키에 밀린다는 부담감에 크롭스카야한테 전화로 직접 창녀, 매도 걸린 암캐 등을 욕을 하면서 협박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 스탈린과 레닌 다음으로 정권을 잡은 게 스탈린이었잖아요. 이 스탈린과 레닌의 부인이 굉장히 그 앙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어느 날 그 레닌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창녀, 매도 걸린 암캐라고 이렇게 쌍욕을 퍼붓다는 겁니다. 이 스탈린이 레닌의 마누라한테 이렇게 쌍욕을 퍼붓다는 거죠. 이후 레닌은 이 사실을 알고 스탈린에게 절교하겠다고 경고했고,
모욕을 당한 크롭스카야는 집단 지도 체제 시기에 스탈린이 반대파 정치인들을 지원하였다. 다만 스탈린을 멈춰 세울 정도의 정치력은 없어서 결국 스탈린이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신세가 됐고, 대숙정 초기에는 부활인을 비롯한 고위급 당원들이 제명에 찬성하였지만 대숙정이 확산되어 동료 당원들조차도 군락으로 끌려가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등 일이 심심치 않게 돌아가자 대숙정을 멈추려는 시도를 했다. 그 결과 일부 당원을 구하긴 했지만 결국 당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나 이때도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크롭스카야가 사망했을 당시에 스탈린이 독살했다는 의혹이 나돌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레닌의 부인 이 크롭스카야가 어떻게든지 스탈린이 차기의 정권을 못 잡도록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탈린 저놈에게 차기의 권력이 넘어가서는 안 돼. 이렇게 아주 스탈린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레닌 다음으로 스탈린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렇게 레닌의 부인을 욕을 쌍욕을 퍼부던 스탈린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의 마누라 크롭스카야가 죽었을 당시에 그 스탈린이 독살을 했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스탈린과 크롭스카야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양에서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닮았던 의견이 많다. 남편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다만 젊은 시절 남편을 따라다니며 고생을 많이 했고 선천적으로 지병이 있었던 데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많이 붙었나 보니 불도까지 험악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배소 풀려난 레닌은 1900년 독일로 망명, 이 와중에 국가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기도 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기관지인 이스클라를 같은 해 12월 말 창간하여 편집자로 활동한다. 마르크스주의 최초의 정치신문인 이스크라는 러시아 지식인을 혁명운동으로 포섭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규합해 사회민주노동당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스크라 편집진과 함께 마르크스 이론을 다루는 신문 자랴를 발간했다. 1902년에는 당 조직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정리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집필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편집 활동, 지필 활동, 뭐 이런 걸 하면서도 그 정치 활동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한편 1903년에 열린 제2차 당대회에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당원 자격을 둘러싸고 레닌이 주도하는 파와 율리 마르토프가 주도하는 파로 분열되었다. 최초의 분열은 앞에서 말한 기관지 이스크라의 편집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의 볼셰비키와 멘쉐비키 전략적 대립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저 편집진이 구성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정도였고, 볼셰비키와 멘쉐비키의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레닌이 편집진 구성을 지지하는 사람이 약간 더 많아서 레닌파가 다수파라는 의미의 볼셰비키, 마르토프파는 소수파라는 의미의 멘쉐비키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공식 용어로 굳어져 버렸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전용 용어였고 실제로는 1917년 4월까지 멘쉐비키가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볼셰비키라는 건 다수파였고 멘쉐비키라는 건 소수파라는 그런 러시아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1917년 4월까지는 소수파라고 불리는 멘쉐비키파가 볼셰비키파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어쨌든 간에 그 공산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건 멘세스키 파가 아니고 멘세비키 파가 아니고 볼셰비키 파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것이죠. 구체적인 사회주의 건설 전략에서 견해 차이가 생기면서 레닌과 마르토프의 대립은 격화되었는데, 마르토프는 카를 카우츠키가 집대성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부르주아 혁명으로 봉건제가 타도된 이후 정치 권력과 경제적 주도권을 부르주아에게 이양하여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후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레닌은 봉건제를 타도하고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에는 동의하나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주도권을 모두 부르주아에게 맡겨주면 노동자 계급에 대한 탄압이 격화되고 혁명의 원동력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고 경제적 주도권은 부르주아에게 넘기되 정치 권력은 프롤레타리아 당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전략적 견해의 차이가 있다 보니 레닌파는 당원 자격을 소수의 직업 혁명가로 제한하길 원했지만 마르토프파는 입당 자격 제한을 낮추는 등 대중 정당을 추구했다.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분열은 처음에는 전혀 심각한 대립이 아니었으나 이후의 논쟁을 거치면서 당내 파벌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다른 당이라고 할 만큼 갈라서게 되었다. 후설하겠지만 레닌의 파는 같은 당의 분파인 멘셰비키는 물론 농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인민주의 정당 사회혁명당에 비해서도 세력이 약했다. 같은 당에서도 이렇게 같은 노동당 안에서도 레닌이 이끄는 그 볼셰비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르토프라는 사람이 이끌던 멘셰비키 이렇게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가 서로 이제 두 파로 갈라져서 파벌 싸움을 벌리 집안 싸움을 했다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오늘 한국에서도 보면 민주당이 친명이냐 뭐 비명이냐 해가지고 파로를 나눠가지고 하듯이 그런 식이죠. 원칙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서해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인 정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볼셰비키들도 동의했다. 허나 왜곡된 러시아의 현실에서 이미 민중이 혁명으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회 민주노동당이 언제까지고 대의제적 의회적 정당 타령이나 하고 앉을 수는 없으니 하루빨리 민중의 움직임에 동조할 수 있는 혁명의 선봉으로서 훈련된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혁명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레닌을 필두로 하는 볼셰비키들의 생각이었다. 이른바 혁명 전위당 이론이다. 그런데 이게 멘세비키와 볼셰비키 입장 차이 전부는 아니고 볼셰비키가 대중 정당이 아닌 전문적 혁명과 중심 정당을 요구한 이유 중에는 당시 러시아 사회 민주노동당이 탄압의 대상인 불법 정당이었던 점도 있었다. 언제 당원들이 체포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모가 큰 대중 정당을 만들면 유사시 당 간부들이 몸을 숨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당내의 비밀 유지도 힘들며 가족과 생활이 있는 대중 당원들로서는 탄압에 저항하기도 힘들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란 당이 불법 정당이었다는 겁니다. 불법 정당이었으니까 언제 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란 당이 해산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분위기에서 거기서도 또이 파벌 싸움을 했다고죠.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언제 해산이 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이런 사회민주노동당 안에서 어떤 혁명을 하고 투쟁을 하기는 힘든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905년 혁명과 2월 혁명에서의 역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저 녹화한 지가 35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써 끝을 맺고 다음에는 1905년 혁명과 2월 혁명에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레닌의 생애에서 이제 저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젊은 혁명가 시절, 그 다음에 다음에는 1905년 혁명과 2월 혁명에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